김두관 경남도지사와 허남식 부산시장이 11일 하루 동안 역할을 바꿔 업무를 수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통의 현안을 점검하며 경남과 부산 간 상생 협력을 다졌습니다. 보도에 류보람 기자입니다. 경남과 부산이 함께 손을 잡고 상생 발전의 길로 나아가고자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허남식 부산시장이 서로의 역할을 바꿔 11일 교환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11일 아침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부산시청으로, 허남식 부산시장은 경남도청으로 출근해 가장 먼저 간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부산 광역시와 경남도가 공동번영과 상생 발전을 위해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제대로 좀 하라는 그런 아마 염원을 갖고 이렇게 많이. 이 자리에는 의장당과 경제인단체, 시민단체도 함께 참석해 경남 부산권 강력 상수도 개발과 신공항 문제 등 지역 간 갈등을 빚어왔던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양 시도지사는 오후 부산항 신항에서 함께 만나 1년 6개월 동안 해결하지 못한 부산항 신항 행정구역 조정안에 합의하는 큰 성과도 거뒀습니다. 이번 일일 교환 근무를 계획하면서부터 양측이 부산항 신항 경계구역 해결을 위해 한 발짝씩 양보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펼친 결과입니다. 서로의 입장차를 좁혀나간 이번 교환 근무는 경남과 부산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동남권 경제 거점으로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난 공동으로 잘해 나가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열심히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몇 가지는 또 해난이 있습니다. 갈등들이 있는데 오늘 이 경계구역 확정 협정을 계기로 해서 경상남도는 부산시의 입장에서 부산시는 경상남도 입장에서 오늘 일일 교환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부의 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또 시장도 경상남도에 와서 많은 해난들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시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많은 상생 발전에 대한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하나의 뿌리였다가 1963년 분리된 경남과 부산이 이전까지의 갈등과 경쟁을 해결하고 상생과 협력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도정 뉴스 류보람입니다.